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스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12장과 13장은 영적 전투가 일어났고 성도들은 용과 짐승에게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 말씀은 하나님의 일곱 천사, 일곱 대접이 이제 부어지는 마지막 재앙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은 요한계시록 본론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실 말씀은 먼저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제목은 삶의 자리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 요한이 성도들이 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말씀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정말 임박한 그 임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짐승 그리고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긴 자들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을 뜻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지킨 사람들,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갔던 그 사람들 바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구원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어린 양의 노래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들의 불렀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또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또한 참되고 바르다.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박했는데 심판이 이제 무서운 심판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이 있는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 심판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재판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의로운 재판장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뇌물을 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 재판하는 재판장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정말 진정한 평화가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구에 비유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성도들 앞에 오셔서 그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원통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모든 악과 불이, 나쁜 것들이 다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날에는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마귀와 싸우며 고난당하고 억울함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위로받으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터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곳에 가서 같이 전도여행을 하고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들이 아니고 예배와 중보사역이 초점이셨어요. 물론 전도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날마다 나이트워치로 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밤새 기도하고, 사실 그러나 그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할 때는 참 쉽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오래 사역했으면 교회 하나는 그래도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 교회 하나는 개척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탄들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알아주지도 않고 무명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가 없는 땅에서 예배를 일으키고 기도가 없는 땅에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너무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 번의 선교 중에 그분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 정말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했던, 때로는 어렵고 또 때로는 그 땅이 무슬림의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비자 문제도 어렵고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아이 키우면서, 아이 육아하면서 예배드리기 너무 쉽지 않은 환경에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그 이유 하나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또 너무 바쁘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때에는 주님 바라보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 잘 바라보지 못하면서 좌절이 오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나? 하나님 나라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 세상 나라는 너무 크게 느껴지고, 눈앞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은 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들은 내 한계를 다 벗어나버리고,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래, 나는 그러나 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부를 사람이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어린 양만 따라가고 나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노래,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그 노래가 여러분들의 속에서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붙드실 것은 여전히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붙드실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단이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어서 기도하실 것은 1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믿지 않는 자들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멸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요,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증거 장막 성전은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막의 모형이 되는,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의 모형이 되는, 정말 그 원형이 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전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유일한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의 역사, 회개를 통한 용서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장막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나왔는데 그렇게 나오자 보좌 곁에 있던 생물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천사 일곱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이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이제는 용서하는 일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할 그 기한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꾸어 생각해 보면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아직 장막 성전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열려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날, 아 지금은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가족구원에 대한 한 책을 쓰셨는데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 가족구원이라는 책이에요. 풀네임이 그 책을 보면은 한 분의 꿈이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두루마리로 된 편지 한 통이 내려왔는데 하늘로부터 미끄러지듯 내려온 두루마리는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버지께 속히 편지를 쓰라는 간곡한 사연이 짤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거푸 세 번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인 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 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 무엇이라 말씀드릴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제가 정말 편지라도 써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정마다 믿지 않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 또 때로는 자녀들, 때로는 친척들, 또 때로는 사랑하는 친구. 교회에서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장례 문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보는 것은 그 돌아가신 고인께서 성도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성도님 어떤 그것을 봅니다. 직분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문자를 통해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분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세례 받지 못하고 가셨구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제자훈련할 때 어느 한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라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 그러니 장인어른께서는 믿지 않는 분이셨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돌아가실 때 다행히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 그 앞에 가서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했대요. 여보, 이 성도 두 글자 새겨지는 게, 묘비 앞에서 말씀하셨대요. 울면서 여보, 이 성도 두 글자 새겨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알아요? 여보, 이 성도 두 글자 새겨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그분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바빠서 못 전하고 코로나라서 못 전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 복음을 전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막 성전이 닫히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오늘 믿지 않는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오늘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감격의 노래가 불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노래가 속에서부터 터져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 그 노래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의 노래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 주님 어렵게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그 노래가 우리 속에서부터 터져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그 감격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노래 주님을 향한 그 노래가 아버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셔서 주님을 향한 그 노래가 주님을 향한 그 경배와 찬양이 날마다 우리 삶의 그 현장에서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는 15장 8절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나 여러분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정말 그 증거 장막 성전이 닫히기 전에 용서의 날이 멈추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랑하는 친척들 믿지 않는 친구 아버지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지 않고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고모 이모 주님 친척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열려있는 그 장막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 하나님 한 분께 예배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무릎 꿇으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임재하시사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구원의 역사 그 가정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마다 주님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그 가정에 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